제외국민 3년 특례 건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학부 글로벌 영어특기자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싸이미의 대표이면서 또한 제외국민 특례 학생들, 귀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터닝 인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샘홍 원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저희 리터닝 인포 팀과 그리고 싸이미 팀에서 분석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건국대 3년 특례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특례를 준비하는 학생이 때로는 이제 수시, 해외 고졸 수시 학종이라든지 또 해외고졸 그 특기자 중심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두개 팀이 병합해서 입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본론 기준으로 건국대학교 제외국민 특례전형 3특 기준입니다.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별도의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 2% 범위 내에 제외국민 부모님의 자격을 일단 갖춰야지 지원 자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분 것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원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건국대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60명을 정원 내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60명이라는 정원 자체는 다름 아닌 2%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곱하기 50을 한 전체 3,000명 정도 인원이 건국대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대 정원 3,000명의 2%에 해당하는 60명을 여러분들 제외국민 특례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인원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뽑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고 한 학과 기준으로 최대 모집을 이렇게 뽑는다는 거지 전체 정원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을 이야기한 부분이랑 실제 정원이랑은 매우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과대학의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부에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도 최대 6명까지 그 이상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여기서 문과대학의 모집 인원이 6명인데 영문과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6명을 다 영문과에서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학과는 한 명도 안 뽑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은 단순 참고로 하고 문과대학에서 전체 6명, 뭐 이과대학에서 3명, 건축 3명, 공과대학에서 아무래도 많이 뽑고 있죠? 10명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역시 10명이고요. 경영대학 7명, KU 융합과학기술원 있습니다. 이 부분 거 최근에 학생들 많이 문의를 하는데 다름 아닌 미래에너지공학, 스마트 운행체공학, 자율주행차죠. 스마트 ICT 융합공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KU 융합과학기술원, 과학의 여러 영역이 융합된 그런 부분에서 또 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어 생명과학대학 있습니다. 상어는 바로 건국대 설립자의 호를 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대학 6명, 수의과대학 정말 관심이 많죠. 근데 수의과에 대한 3년 특례 문의가 매우 많은데 4명까지 모집했는데 지금 이제 3명입니다. 최대 3명이고 일반적으로 3명을 모집을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의학과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예술 디자인 대학이 있습니다. 예술 디자인 예체능이고 각 전공별로 최대 모집 인원 확인해주고 예술 디자인 대학의 전체 인원은 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과 대학은 필답, 즉 필기시험 기준으로 모집을 하는데 예술 디자인 대학은 1단계 필답, 2단계 또 포트폴리오 면접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과 대학이랑은 다르다. 그래서 준비를 특히 예술 디자인 학생들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원 자격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유형 1에 해당합니다. 유형 1이 제외국민 자격이죠. 그래서 제외국민 자격을 보시면은 유형 구분에서 일반적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그 지원 자격 유형 1에 해당되면은 이제 2%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학과별 최대 모집 가능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고사 성적, 단과대학별 지금 정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되겠고, 방금 전에 제가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 것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문서 접수도 3주 가까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7월 20에서 22일 서류 제출도 마찬가지고요. 자소서 입력도 딜레이 됐고, 필타고사 따라서 8월 6일로 정해져 있고요. 면접 대상자 발표, 요 부분은 예체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8월 14일이고 합격자 발표도 8월 중에 있었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9월 중순 돼야지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고, 물론 이제 추가 합격자는 뒤에 또 발표를 해줍니다. 네, 지원 자격, 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국대 기준으로 유형 1에 해당합니다. 네, 바로 3특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죠. 유형 1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입니다.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말고. 그래서 정원 이내 2% 이내 기준으로 하고, 기본적인 거 중고교 과정 중 3년 이상을 수학한 해외 근무자 자녀로서 하단의 유형별 상세 지원 자격을 축적한 자.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해서 연속 3년, 비연속 5년, 뭐 비연속 몇 년, 대학마다 다 달랐는데, 최근에는 중고교 과정 6년 중에서 고등학교 1개년을 포함해 가지고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관계없이 바로, 네, 통산 통합 해서 계산해서 3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주로 해외 파견 재직자 자녀, 주로, 예, 상사 주재원들이죠. 현지 취업자, 현지 해당하는 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고, 현지 자영업자,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재외국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국대에서도 뭐 특별한 그 지위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통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부분이고, 반드시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랑 구별해라. 흔히 얘기하는 요거는 3년 특례, 3특이다 하는 부분이고, 해외 재학 기간 말씀드렸듯이 고교 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고등학교가 1개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아니라 10학년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물론 10학년 포함돼도 돼요. 그렇지만은 10, 11, 12학년 중에서 1개 학년이 포함되면서 중고교 전체 통산 3년 이상이면은 여러분들이 해외 재학 기간을 만족하게 되고, 해외 재학 기간 중에서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기간, 요 부분이 중요한데,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학생은 재학 기간 중에 1개년 기간마다 4분의 3 이상, 즉 방학 기간 빼고 4분의 1 정도는 방학 기간으로 잡아주는 거죠. 4분의 3 이상은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모는 역시 재학 기간 중에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서, 네, 현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부모가 물론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에 왔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해외 근무자 재직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누적해 기준으로 통산 3년이면은 바로, 예, 1095일입니다. 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와 해외 사업, 해외 영업을 이제 해당하는 재직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통산 3년이 1095일이 나오는 부분 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해줬던 영상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 것, 해외 근무자 그리고 해외 근무자의 자녀,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해외 재학 기간, 해외 체류 일수, 인정 기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유형 1이니까 유형 1 기준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학제가 다른 두 개 학교, 즉 트랜스퍼 했었을 때 그 기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자격이 확인됐으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과연 건국대를 내가 합격하려면 어떻게 3년 특례자로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3특 학생 기준으로 자격이 됐다,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해서 연속 이든 비연속이든 관계없이 통산 중고교 과정, 네, 3년의 재학 기간 중에서 학생의 체류 기간과 부모의 체류 기간, 부모의 재직 기간을 다 맞추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인문계, 자연계, 수의학과를 포함해서 일괄합산으로 필기고사 100%로 선발이 끝납니다. 즉 필답 100%라는 거죠. 필답의 내용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체능계 학생들 얘기했듯이 네, 1단계 100%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필답을 60%로 줄여놓고 포트폴리오 면접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면접이 무려 40%. 즉 3배수 합격한 상태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면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부분이 건국대 3년 특례 입시의 과정입니다.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필답고사 기준으로 100%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필답의 내용입니다. 인문과 예체능계는 영어 50%, 국어 50%입니다. 홍익대는 사실은 영어만 봐요. 인문계는. 자연계 학생은 영어와 수학을 봅니다만은 그렇지만 건국대는 영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국어도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의 경우입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네, 국어 대신에 수학을 봐가지고 영어 수학. 그래서 100%로 네, 예체능계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그렇게 모집하고 특히 수의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초고득점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사 시간은 문과나 이과나 각 120분씩 즉 2시간씩 영어 국어, 영어, 수학을 보게 된다. 아, 필답고사 100% 부분인데 전문항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관련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일괄 선발로 필기고사 100%인데 또 서류평가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서류평가는 3년 특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교육과정 해외 유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년 특례 학생은 서류평가 부분 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면접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면접 부분은 어느 학생들만, 예체능 학생들만 면접을 보는데 특히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예체능 학생들이 미술학원에서는 실기를 하고 그 포트폴리오 맞는 걸 가지고 와서 면접 대비를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면접인데 개별 면접이고 포트폴리오 구술 및 간단한 실기 테스트를 기반으로 인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오히려 실기만을 준비해온 미술학원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모의 면접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첨삭을 받아봄으로써 자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측면에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중에서 수의학과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유형 1 3년 특례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면접고사는 예체능계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체능계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부분 것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 것 틀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합니다. 막상 지도 받아보면은 포트폴리오 부분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형식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기본적인 양식만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구성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A3 용지고 그리고 7매 이내로 제한을 한다 하는 부분이고 네, 뭐 이제 어떻게 붙이고 클리파일 하는 부분 것은 네,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고 선발 원칙 뭐 당연히 이제 필답이니까 뭐 어려운 내용 없을 거고요. 이제 특히 이제 서류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 것은 필답 100%로 뽑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형 1의 서류는 지원 자격과 관련된 자격 서류를 위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별을 하는데 중고교과정 해외유수자 재외국민 부모님이 해외 파견 재직자인 경우냐 현지 취업자 현지 법인이냐 현지 자영업자냐 해외 파견 재직자는 다름 아닌 국내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 자녀들이고 현지 취업자 해외 법인 해외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해외 국적 법인의 여기에 취업해 있는 그런 자녀들 현지 자영업자 자녀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 기준으로 뭐 1번서부터 9번까지는 지금 다 동일해요. 사실은 특히 여러분들 스쿨 캘린더 꼭 챙기세요. 스쿨 캘린더 꼭 챙겨주시고 뭐 졸업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성적증명서 Transcript 재학사실증명서 Certificate of Attendance 기본적으로 다 갖춰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까지도 다 갖죠. 다만 재직증명서 부 또는 뭔데
재직증명서 이 부분 것은 현지 자영업자 자녀는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은 국내 주재원들은 역시 필요하지 않고 해외 법인이나 해외 자영업자만 필요하고 법인세 납부 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포트폴리오는 예체능계만 제출해주면 되고 외국 중고교 학적 조회 동의서 사실증명을 발급 신청 위임장 요 관련되는 부분 것은 뭐 어렵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서류 준비를 하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적 부분 것에 있어서 성적 증명서에 대해서 민감해 하는데 이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하지만 이것은 이수 기간을 제대로 했느냐 재학 기간과 더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지 이 성적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믿으세요. 절대 반영 안 합니다. 무조건 건국대는 필답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 거 이제 서류 준비하는 부분 거는 해당 안 되니까 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교육 과정 해외 입소랑 3년 특례 재외국민이랑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요강을 볼때 3년 특례에 해당하는 부분 것만 확인을 해 가시면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 건국대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건국대는 수의학과 필타고사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체능계열의 면접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 외의 학생들은 문과는 영어 국어, 이과는 영어 수학에 대한 필답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특히 필답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재외국민 중에서는 매우 인기가 높은 그러한 대학인 만큼 합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필답 담당 선생님들, 또 예체능 면접 담당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협업해서 건국대 합격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기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리터닝 포 재외국민 특례 전형을 담당하고 있는 팀과 그리고 싸이미 영어 특기자 또 해외 고졸 수시를 담당하는 이두 가지 팀 기준으로 해서 재외국민 3년 특례 건국대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건국대 준비하세요. 고맙습니다.